한숨 자고 일어났습니다. 분위기 좋죠? 고체 연료라는 건데 집에서 숯도 몇 개 가져왔어요. 이거 고기 맛있게 구워 먹으려면은 숯도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그냥 인터넷에서 좀 대량으로 좀 좋은 거 사놓으면 이거는 다이어트 우리 엄마가 먹은 건데 이걸 와, 아 놀래라. 와 이거밖에 없는 줄 알았네. 아뭐이 정도면 괜찮겠지. 이렇게 밑에다가 고체 연료를 좀 박아줍니다. 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숯불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고요. 이제 햇반도 데펴보고 반찬도 좀 꺼내고 오늘의 메인 요리 바로 삼겹살 한번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소리 작살나네. 아 너무 맛있겠는데. 고기를 한번 싹 굽고 밥이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삼겹살 구울 때 팁이 일단 좋은 숯을 쓰는 거고 이렇게 조금만 구워야 돼요. 막 애들끼리 친구들끼리 놀러 가가지고 막 한 번에 그 금 석쇠에다가 막 6줄 7줄 올리면 바로 그냥 불쇼 되는 거예요. 불쇼 겉만 타고 안에는 안 익어가지고 다음날 바로 설사. 와 일단 지금 바로 먹어야 된다. 안 돼. 3초 아시죠? 3초. 와 존나 맛있다 진짜. 와 간도 딱 됐고 보세요. 이렇게 조금씩 올리면 불이 나네? 그래도 금방 꺼져요. 이건 이렇게 딱 알아서 돼요. 알아서 신경 안 써도 돼. 와 밥도 너무 잘 됐다. 원래 맥주를 먹을라 했는데 다음날 부으면 또 안 되니까. 아, 와, 진짜 거짓말 치고, 아 표현이 안 되네. 너무 잘 익었고, 엄마가 담은 오이 장아찌인데 피클을 기대했는데 맛있다. 엄마 김치는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게 구했다. 와 이게 더 맛있겠다 이거. 와 저 혼자 캠핑 올 때는 집에서 반찬 이렇게 다 싸와가지고 오늘 제가 이거 여기 와서 물이랑 물 2리터 두 개 과자 하나 자유시간 하나 콜라 하나 소래눈 하나 4,700원 주고 샀고 샤워 3,000원 오늘 만원도 안 썼네. 아 삼겹살 만원 2만원 썼네. 2만원 이렇게 캠핑 와야 돼요. 오랜만에 막 친구들이랑 캠핑 한번 가면 하루 캠핑 가는데 장 보는데 뭐 20만원씩 나가보고. 와, 내가 봤을 땐 시즈닝 그게 참 잘했다. 아이씨 아
그리고 친구들이랑 캠핑 가면 좋은데 꼭 굽는 사람 따로 먹는 사람 따로예요. 저는 제가 굽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구웠는데 그걸 제가 구워주면 애들이 좋아해요. 맛있으니까. 진짜 완전 딱 제 맞은편에 보이는 사람이 혼자 와가지고 계속 저를 쳐다보는데 와, 왜 이렇게 부드럽노. 그리고 또 혼자 오면 과식을 안 하게 돼요. 과식을 정량. 애들 그러면 음식도 많아. 라면에 밥에 비빔면에 먹고 싶은 것도 다 달라. 그걸 끓이면 또 안 먹나? 하나씩 쭉 먹다 보면 또 다음날 화장실 가갖고 아 시원하네. 근데 친구들께 오면 제일 재밌죠.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오토바이 타고 여기 왔었는데 그냥 진짜 재밌었어요. 지금 아마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니 밤새도록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제가 25살에 대학교 휴학하고 오토바이에다가 짐 가득 실어가지고 전국 일주 한번 했거든요. 그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무슨 외국 노래 어프 나가지고 그거 틀면 안 돼요. 배경음악 싹 없애보고. 아 그럼 너무 노잼인데. 음악 이렇게 딱딱 맞춰놔가지고 바투메 아시죠? 바투메 바이크 튜닝 매니아. 그거 가면은 제가 글 올려놨어요. 그때 댓글이 그때 유튜브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진짜 거짓말 치고 친구랑 PC방 갔는데 PC방 알바생이 전국일주 어때요? 딱 혼자 먹을 수만큼 숯도 안 죽어. 이거는 외부 차콜인데 이게 조개탄이 일반 숯보다 엄청 오래가고. 아 누구? 엄마네. 어 댐 밑에 위험하다. 먹고 있다. 이거 이 피클 이거 맛이 좀 이상한데. 알겠다. 형아가 보여주더나. 지금 찍고 있다. 아 아 가족들이 다 알아보네. 말 좀 버벅거지지 말라네요. 아빠가 유튜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네. 잘 됐다. 와 육즙 육즙 만두 먹는 줄 알았네. 와 이 봐봐 이거. 와 육즙 진짜 박살 난다 이거. 뱅지뱅지하는 거 보여줘 이거. 와 진짜 맛있네 이거. 내가 말하는 거 저기 다 들리겠지? 들릴 거야.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다 들리는데 구독해달라 할까? 마지막까지 맛있네. 석시 끝. 온수샤워까지 마치고 왔습니다. 원래 평일에는 여기가 샤워장이 그냥 매점 자체가 문을 안 열더라고요. 매점 아주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온수 샤워까지 다 하고 왔고 이 랜턴 간단하게 뭐 랜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글씨가 저어진 팻말 위에다가 뒤로 탁 숨기면은 해라고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. 이 랜턴을 제작하는 영상에 대해서는 3, 4번째 영상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
이거 하나만 있으면 뭐 여기 다 밝혀지니까. 폰으로 영화 한 편 보고 깔끔하게 잤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남은 배터리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아, 좋은 아침입니다. 또 아침부터 아줌마들이 산책을 너무 하네. 아. 아침에 머리가 많이 눌러가지고 모자를 썼습니다. 가볍게 커피나 한 잔 먹고 바로 짐 싸서 출발하겠습니다. 아침에 커피엔 조청류가. 집에 갈 준비 완료했습니다. 제가 머문 자리 쓰레기 하나 없이 깔끔하게 다 정리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바로 집으로 가겠습니다. 다음에도 시청 부탁드립니다. 오늘 여기서